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2021년 1월 10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정각이네요. 자, 8시 정각. 자, 이번 시간에는 구조별, 자, 구조별 사용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구조재료, 마감재료, 차단재료, 그 다음에 방화, 내화재료. 자, 구조재료는 건축물 구조인 기둥, 보, 벽체 등 내력부를 구성하는 재료. 내력부가 뭐예요? 자, 힘을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감재료는 내력부 위에 칸막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뇌외장 재료입니다. 차단 재료, 차단, 물을 방수, 습기, 방습, 차음, 단열 등을 목적으로 사용 재료. 자, 방화하고 내화가 있는데, 방화는 뭐냐면, 불을 방지하는 겁니다. 내화는 불에 버티는 거. 그래서, 화재 연소 방지 및 내화성의 향상을 목적. 화재 연소 방지. 내화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자, 구조재료, 마감재료, 차단재료, 방화, 내화재료.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재료의 요구 성능입니다. 건축재료의 요구 성능. 자, 역학적 성능, 물리적 성능, 내구 성능, 화학적 성능, 방화, 내화 성능.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별표 3개입니다. 아시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축 부위에 요구되는 성질입니다. 건축 부위에 요구되는 성질. 자, 구조체, 지붕, 바닥, 외벽, 내벽, 천장 등과 같이 사용되는 각 부위의 특질이나 특징 오타입니다. 요구성질의 기준. 자, 구조의 주재료. 구조의 주재료. 자, 힘을 받는 그랬죠. 그 특징 외우세요. 재질이 균일하고 강도가 큰 것이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과 내화성이 되는 거. 자, 내구성과 내화성이 되는 거. 가볍고 큰 재료, 가공이 용이해야 된다. 어려우면 안 되겠죠? 자, 종류는 목재, 석재, 시멘트, 콘크리트, 철골, 철재. 아시겠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의 부재료입니다. 구조의 주재료에 첨가 또는 부가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재료이다. 자, 지붕 재료의 특징. 자, 재료가 가볍고 방수, 방습, 내화, 내수성이 큰 것. 자, 열 존들이 작은 것. 자, 열 존들이 당연히 작은 것. 외관의 폭이죠. 자, 지붕 재료의 특징. 벽, 천장 재료의 특징. 안 읽어줍니다. 바닥 마무리 재료의 특징. 창호 수정 재료의 특징. 자, 세어볼까요? 자, 허범이 잘 되고, 내화 내화수이 큰 것, 시공이 용이, 열 존들이 작은 것. 제가 열 존들이 큰 거 없습니다. 자, 마멸이나 미끄럼이 적어야 되고, 청소가 용이, 바다, 외관적으로 탄력성이 좋아, 충격을 흡수, 또 내화 내화수 큰 것. 자, 창호 수장. 자, 가공하기 용이한 것. 외관적으로 내화 내화수 큰 것. 다 내화 내화입니다. 보라고 다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설비 재료의 특징입니다. 자, 설비 재료. 자, 설비 재료의 특징. 건축물의 사용상 능률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재료들. 현대화 갈수록 사용과 사용 범위가 점점 증가합니다. 가설 재료 특징. 자, 완성된 다음 바로 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물의 공사 구분에 따라. 건물의 공사 구분에 따라서 목공사, 철근 콘크리트, 창호, 도장. 공사별 체계 기출도에 관련되는 자재. 제조 공정에 의한 분류, 1차 소재, 1차 제품, 2차 제품. 자, 이런 분류가 장담이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조별 사용 재료의 특성. 이거 중요하다 했죠?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조, 내력을 구성한 거, 마감, 내외장 재료, 차단, 방수, 방습, 차음, 단열. 자, 방화, 내화, 불을 방지, 내화, 불에 버티는 거. 아시겠나요? 화재 연소 방지 및 내화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 자, 이거.
건축 재료의 요구 성능. 별표 몇 개? 자, 하나, 둘, 셋. 구조 재료 역학적, 물리적, 내구, 화학적, 방아, 내아, 감각적, 상상. 자. 그 구조의 주 재료. 자, 벽을 구조. 그러니까 힘이 받는 거죠. 자, 특징. 자, 재료들이 균일하고 강도가 큰 거. 가장 우선적인 거. 내구성을 내서 갈고 이용해야 된다. 자, 종류 얘기했죠. 자, 지붕 재료 특징. 자, 지붕 재료의 특징. 재료가 가봐야 돼요. 방수 내수수 큰 거. 자, 열 전도율이 작은 거. 외관의 폭이 좋아야 된다. 벽, 천장 재료 특징. 허범이 잘 되고, 내 안에 옷에 큰 것, 시공에 영향하고, 열 전도율이 작은 것. 바닥 마무리 재료 특징, 별표 하나, 마멜이나 미끄럼이 적으며, 청소가 용이해야 된다. 충격 흡수한다. 내 안에 옷에 큰 것. 창호 수장 재료 특징, 가공량이 용이하다, 내 안에 옷에 큰 것. 아시겠나요? 자. 자, 설비 재료의 특징. 사용사 능률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것. 가설 재료 특성, 뜯어야 되니까. 맞죠? 공사공에 따라서 목, 철, 콘크리트, 창호, 도장, 공사별 체계 기준입니다. 자, 제조 공정에 의한 분류. 소재, 1차 제품, 2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요. 우리 울산공업고등학교, 자, 1학년 학생들. 이번에 무조건 하세요. 실내 건축, 캐드. 전산운영 건축제도 바보같이 또 전산운영 뭐 이상 전자제도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두 번째 2학년들 실내건축 캐드 하세요. 3학년들 알아서 하세요. 방수 오세요. 도장 오세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울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부장 안명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